양파와 백식초 혼합물 속 성분은 발굳은 살 제거에 효과가 가장 좋은 자연 치료제 중 하나로서 곰팡이균의 번식도 막아준다. 발굳은 살 제거에 양파 및 백식초가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발굳은 살은 보통 피부 마찰 혹은 맞지 않는 신발을 신어서 생기며 장시간 서서 활동할 때도 발에 굳은 살이 잡히기 쉽다. 굳은 살 중에는 통증을 유발하는 것도 있다. 이때는 최대한 발을 시원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에스파드리유와 같이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는 것이다. 맨발로 해변을 걷는 것도 굳은 살을 제거하는 데 특효가 있다. 발에 잡힌 굳은 살 중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딱딱한 것도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자연 치유법을 활용하면 굳은 살을 부드럽게 제거할 수 있다. 방법도 쉬워서 필요한 재료로는 딱 두 가지 뿐이다. 바로 양파와 백식초다. 발굳은 살 제거에 탁월한 자연 치유법 댁에 어느 집이든 부엌에 양파 및 식초를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발굳은 살을 제거할 때는 백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몇 가지 도구만 있으면 굳은 살을 쉽게 떼낼 수 있다. 재료 양파 1개, 백식초 1/2 컵, 100ml 도구, 비닐 냉면, 부석 낡은 양말. 살펴봤듯이 재료 및 도구는 간단하다.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성가 신발 굳은 살 제거 방법을 따라해보자. 양파를 3등분하고 백식초가 담긴 용기에 넣는다. 하루 반나절 정도 그대로 둔다. 이후 혼합물에 면을 적셔 굳은 살 부위에 바른다. 비닐랩으로 발을 감싼 후 비닐랩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양말을 신는다. 혼합물을 밤에 바르고 그대로 자는 것이 가장 좋다. 치료제를 굳은 살에 오래 대고 있을수록 효과가 좋다. 후속 조치. 다음 날 아침 일어나면 발을 비누를 사용해 씻는다. 부석을 이용해 굳은 살을 부드럽게 밀어낸다. 발이 전에 없이 부드러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굳은 살이 너무 딱딱하거나 두꺼운 경우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몇 회 더 반복한다. 굳은 살이 다시 생길 수 있으므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해준다. 굳은 살이 생겨도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곰팡이균을 예방하는 치료제. 양파와 백식초를 활용한 치료제는 굳은 살 제거는 물론 곰팡이균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수영장 혹은 체육관을 자주 가서 공용 샤워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중요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 다른 제품을 구입하지 말고 집에 있는 양파 및 백식초를 사용해 천연 치료제를 만들어보자. 곰팡이균을 예방하는 치료제로서 손색없고 만들기도 무척 쉽다. 지금까지 발굳은 살을 제거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지금부터는 오늘 소개한 양파 백식초 치료제를 이용해보자. 단, 약간의 인내심은 필수다. 발에 있는 굳은 살 상태를 봐가며 한 달 정도는 필요한 만큼 자주 사용해보자. 전에 없이 깨끗하고 부드러운 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